잠수선은요,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오늘 추천과제는요, 자동차 부품 기업 공급 생태계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위한 과제고요.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고, 지원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제당 최대 세계 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업체가 2억 원씩 받으면 1억 원씩 2개, 그리고 한업체가 1억 원을 받으면 5억 원이 되겠죠. 그죠? 자동차 부품 기업,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총 1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자유공모고요. 이걸 제가 왜 소개했냐면요. 저희 협회가 얼마 전에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동차 튜닝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튜닝 업체라고 하면 튜닝 부품을 만드는 업체죠. 자동차 튜닝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컨설팅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과제라고 한번 생각해서 찾아봤고요. 요거를 지금 사업부에 공고가 되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기업들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 계단 올라서기라고 해서 저희 전문위원들의 마인드를 세팅해주는 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텐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늙게도 만들지만 적당한 텐션은 오히려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보다 젊게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적당한 텐션 잘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게 먹을 건 아니고요. 적당히 긴장하게 되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긴장은 좋습니다. 적당하게 긴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텐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편하다고 사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 순서는요. 황보람님, 네. 저희 정신미 카페에서 꼭 읽어보시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거는 이제 각종 기업들이 정부 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올리게 되면 저희 정신매에서 답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많은 기업을 상담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올라온 질문 바로 이겁니다.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알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 정책을 알고 싶다는 거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네. 농업 관련 기업과 관련된 정책자금 융자는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으며, 무상한 추정금, R&D 과제는 농업실용화재단과 한국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카페에서 농협이나 농산물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그죠? 농업회사 법인도 다양한 정보 지원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공부하셔도 기업을 많은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네. 마지막 순서는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2016년 10월 19일입니다. 네. 벌써 2년 전이죠. 2년 전에 2년 10월 19일에 방송을 했는데, 방송 시작했는데, 벌써 약 2년 정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BJ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싶어서, 방송을 좀 쉬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 구별 방송을 하고 방송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렸다. 이게 다음 주에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 좀더 방송을 하다가,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예고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람 마음이 갈 때라서, 방송하다가, 또안 그래도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11월 달쯤에는 방송을 중지를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네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있으면 좀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방송은 계속 할 거니까 다음 주 방송에서 뵐게요. 오늘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보람님까지 방송 보셨죠?
PID 차님도 봐셨죠? 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은가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